그리고 품이라는 것에 대한.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맞서 같은 당 소속 전직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선거 초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현식 전 태백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횡성의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 박선규 전 영월군수도 지난 17일 예비후보에 등록한 데 이어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평창 출신의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입당을 알리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출마한 장승호 전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 특보가 당내 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 김동욱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최종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무소속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됩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는 전체 면적 5,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공룡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49명이 담당하는 서울시 면적의 9배에 달하는 만큼 각 지역별 산업, 문화 등 특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선거구 재조정이 거론돼 왔지만 국회 4+1 협의체 합의에 따라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연고 후보가 없는 횡성이 승부처가 될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횡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